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계해일이 되겠고 일진 계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특성 아는 것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계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되겠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천간 임수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수라고 하는 건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같은 수이면서 물에 해당이 되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 눈으로 보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되지만, 기운으로 보게 되면 냉기 또는 한기를 의미한다. 남극대류 영하 50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1도, 72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처럼 매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은 계절로는 춘하추동에서 수의 기운을 관장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고, 해자,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북방이 되는 것이고, 수를 관장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되겠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 검정색이 되겠죠. 검은색. 수라고 하는 것이 작게 있으면 약 조그맣게 있으면은 투명하죠. 그리고 투명한 그런 색깔이지만 원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색깔이 짙어지게 되고 해서 수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죠.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예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상은 수는 지혜를 뜻한다. 이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순행하는, 원래 법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법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이 따져 보면 물수변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삼수변에 갈 거가 바로 법이죠. 그래서 옛날에 동아리에서 수거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수저에다 갈거 수거 이렇게 해서 동아리도 법때 동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상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 지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수, 계수로 구분해 보는데,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음과 양으로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인 임수, 대해수라고 했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개념 또는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양수인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라 넓고 깊고 방대한 수라고 본다라고 했고, 오늘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수에 비해서 작은 개념이죠. 물성으로는 우로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옹달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화수의 개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작고 조금 규모는 작지만 청진한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 맑을 진짜, 맑음이 아주 강조되는 수가 바로 이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신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을 달리 충분지성이라고 하는데, 임수는 왕해지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 조호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계수, 특히나 이 청진함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계수 입장에서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또는 지지로 진술, 충미토 등이 많게 되면은 계수는 탁수가 되거나 심하면 매몰이 되기 때문에 계수는 왕하더라도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뭐다? 맑고 깨끗함을 잃게 되면은 개수로서의 용도, 개수로서의 쓰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면 무토 또는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인 목을 위주로 많이 쓰게 되죠. 목은 수의 기운을 수생목하게 되죠. 그래서 왕한 개수가 신앙하는 경우에는 목을 키워내는, 목을 이렇게 배양해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 목이 수의 입장에서는 목이 있어야지만 나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을 해서 내가 번성해질 수 있고 내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면 목을 쓰게 되는데, 이때 목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수가 좋아하는 목은 을목이라기보다는 갑목을 얻는 것이 더욱더 용도 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한다. 병화를 쓰는 것은 임수 개수가 똑같습니다. 왜냐? 개수가 왕해지든 임수가 왕해지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지는 걸로도 볼수 있겠지만은 물이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에 추워진다. 그래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나무가 얼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통점 임수 개수는 왕해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병화를 쓰지만은 임수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고 개수는 갑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죠. 그다음에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주의 천간은 월간이 되는 것이고, 월주의 지지는 여기에 바로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월지,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또는 이 사주가 더우냐 추냐는 뭘 보고 일단 판단한다? 월령 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임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왕쇠를 지금 볼 때. 그 다음에 사우월은 뭐가 왕합니까? 화왕절이죠. 화가 왕한 화왕절.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금왕절입니다. 금왕절.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 것이다. 진술축미월은 이거는 환절기가 되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서 토왕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령, 월지를 가지고 왕쇠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열,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볼수 있는데, 특히나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 축월은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굉장히 차가운 혹한의 그러한 계절임에 반해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하절이 되겠습니다. 여름, 뜨거운 염상절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대척점에서 조후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해자축월과 사우미월이고, 인묘진월 같은 경우는 춘절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 추절이 되죠. 이때는 그렇게 막 덥거나 그렇게 추워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묘진월에 화국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신유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화로서 조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해자축월도는 사우미월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우미월에는 수가 있는 염려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도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월령월지를 가지고 왕쇠와 한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5월이죠. 이 5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일이 되겠고, 내일 5일, 그 다음에 뭐다? 6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개묘년의 무월도 이제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5월이죠. 절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5월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망종이 되면서부터 5월에서 4월로 계절이 바뀌게 된다. 또 하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다. 즉 양이 가장 왕하고 음이 가장 짧은 시절이 하지가 되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머릿속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의 대척점은 동지도 반대죠. 동지가 되면은 음이 가장 와갖고 양이 짧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 반대로 일 양이 희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망종이 지나면서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죠. 여름 동절이 아니라 여름 하절이 되는 것이고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겁나게 뜨겁고 덥고 건조하다. 쉽게 말해서 조열하다. 조열하다 말이 쉬운 건 아니네요. 그죠? 조라고 하는 것은 마른 것이고 열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고 건조한 것이 여름에 인 4, 5, 미월의 특징이 되겠고 이때 이 조열한 기후를 여러분도 그냥 아 그냥 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막을 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또는 이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햇빛 쨍쨍 받으면서 서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냥 땀은 줄줄줄줄 흐르고 오히려 습도가 높지 않으면 땀도 안 나면서 몸이 삐쩍삐쩍 마르겠죠. 나무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도 하나도 안 왔는데 뜨거운 여름에 햇볕만 겁나게 쬐고 있다라고 하면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죠. 그땅 위에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곡식, 작물, 뭐 고추, 깻잎 다 말라 죽습니다. 그죠? 큰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다 고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의 이 염상절에는 무엇이 가장 있어줘야 된다? 물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되고 수가 많을수록 다다 익 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간지로 한 3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이 뜨거운 4월, 5월,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충분히 식혀줄 수 있다. 즉, 조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서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면서 화토가 모두 왕하죠. 화왕절이면서 토왕 절도 되는 시절이 바로 이러한 5월이고 화가 왕하면 화극금에서 금이 약해지고 토가 왕하면 토극수에서 수가 약해지는데 오늘 바로 일간이 임수도 아닌 오늘은 계수. 자, 계수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작은 옹달샘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작은 옹달샘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금방 증발해서 물이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계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준다? 인성인 금이 있어서 이 금을 가지고 금생수 해서 계수의 근원, 계수의 수원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간으로 경금 또는 천간으로 신금이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이렇게 생해서 계수가 물이 끊이지 않고 땅에서 이렇게 용소 숨친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원원불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원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계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도 역시 뭐다? 화가 극하죠. 금을 극하게 되면 인성인 경신금이 계수를 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옆에 도둑놈 또는 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마가 아이한테 뭘할수 없다? 젖을 주거나 음식을 마음대로 편하게 줄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엄마가 자식한테 먹을 걸 해줘야 되는데 도둑놈이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금생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를 갖다 어느 정도 통제시켜 줘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비견겁제인 수가 별도로 피다. 일간 계수 스스로가 우화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견 또는 겁제가 있어서 이 수로서 원령의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는 인성과 비견겁제를 아울러 있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고 5월의 계수가 뭘 얻을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수가 있으면 한열 너무 덥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5월의 계수가 너무 약한 중에 경금이 있게 되면 약한 계수를 갖다가 생해줘서 계수가 약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 명식을 볼 때는 항상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된 사주, 좋은 사주, 중화가 안된 사주, 나쁜 사주, 중화된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는 빈천비난할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양화가 아니라 음화가 되죠. 음대음이 되는 것인데, 일간 계수가 월령이 있는 화를 극하는 관계, 수국화의 관계,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 극자라고 표현을, 나를 극하면 관성이고 극아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면서 재성이라고 육친상으로 표현합니다. 재성. 이 재성을 다시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재는 바른 돈, 정직, 정확한 재물, 이렇게 볼수 있고, 편재는 약간 평고한 재물이기 때문에, 뭐, 일확천금이라든가, 로또로 당첨된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뭐, 금전 같은 거를 이렇게 편재로 볼수 있고, 남자로 치면은 뭐, 정재, 편재, 뭐, 이렇게, 정재는 내 처가 되고, 편재는 뭐, 뭘로, 뭐가 뭐안 좋게 뭐, 세컨드 뭐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요. 일단,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그 다음에 인기, 주색잡기,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근면성실도 재성으로 본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응으로서 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음이라든가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재가 되는 것이니, 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재 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5월은 화가 보통 제왕지가 되죠. 화의 제왕지고, 수는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계수는 약하지만은 재성은 왕한 사주, 신약 제왕 또는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생조하는 것은 인성으로 생조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죠. 인성은 뭐예요? 금으로서 금생수 하는 것이고, 비견겁재는 같은 비견이 있으니까, 비겁이 있으니까 같은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인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 특히 어머니가. 그다음에 비견겁재가 있다라고 해서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인성과 비견겁재를 아울러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병화는 격을 수용할 때나 용신을 수용할 때 오중 병화는 쓰지 않고요. 기토 정화를 쓰는데, 만약에라도 기토가 천간에 투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격을,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계수 입장에서 기토로 보면 보다 음토를 받죠. 음토인 기토를 받기 때문에 요거는 관성인데, 음대음이 되니까 저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죠. 그래서 계수가 5월에 태어났는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재성과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니, 이건 재다신약에다가 뭘더 추가한 것 같다. 재다신약에다가 뭘더 플러스 그 다음에 살중신경을 더하면 뭐가 된다? 재살태왕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살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재다신약에다가 더해서 살중신경 거를 더한 것이니, 재살태왕하면 매우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다신약도 살중신경도 재살태왕도 보다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기토가 나쁠까요? 무토가 나쁠까요? 물어보면 5월에 화토가 왕할 때 무토 투출에도 안 좋고 기토 투출에도 안 좋습니다만 더안 좋은 것은 무토가 더안 좋습니다. 무토는 계수 입장에서 정관이지만은 작은 계수가 무토를 건토인 무토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물 위에다가 덤프트럭으로 물을 갖다가 토를 흙을 갖다가 쌓아버리면 수가 매몰이 되는 것이고 기토를 보게 돼도 계수가 매몰될 수 있지만은 요 정도는 탁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무토가 기토보다 더욱더 좋지 못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친눈만 배우면 기토가 나쁘고 무토가 좋다 이렇게 볼 수만 계수 입장에서는 무토 기토가 다 나쁜 놈이긴 한데 오히려 기토보다는 무토가 더안 좋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예를 들면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기토가 있게 되면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걸 생활 있으면은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활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무토라고 하면 금을 생활지도 못한다. 권토는 금을 못 생활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를 본다라고 하면 기토가 차라리 낫는데 둘다 투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책인데 오늘은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이 무토가 권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더 가중시키고 술을 파극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연간에 이거는 만약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토를 제거시켜 주면 매우 매우 좋겠지만은 연지 있는 묘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연간의 계수 있는데 이 계수로는 어떤 용도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무토가 있으면 계수를 갖다가 합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계수의 용도가 없게 된다. 단 무토가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무토로서의 기능도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계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이 무토는 어디가 있어? 얘한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얘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죠. 근데 이 얘는 그 남편을 아직도 보고 있는 거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구조가 되겠죠. 남자 하나를 놓고 예를 들면 여자 둘이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된다. 남자가 이것이 만약에 남자였다면 쓸데없는 명예욕이라든가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강하게 표출한다고 하면 내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그래도 금은 없지만 해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한 것은 면했다. 그렇다고 완전 신 강한 사주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불약한 사주,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녀에 따라서 생시가 이제 금수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목화가 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수가 충분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죠. 어지께 같은 경우가 임술일이었죠. 임술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저께는 좋은 생시 얻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계수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시를 선택할 여지가 좀더 많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에 계수가 본시 약한데 일지에서 해수를 보고요. 그다음에 시지에서 자수를 보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강한 사주가 됐죠.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오히려 화가 더 살아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운은 좋지 못하지만 목화운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5월의 개수이지만 개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 자체가 약한 사주였지만은 일지에서 해수를 보고 생시에서 다시 수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신강사 사주가 되었다라고 해서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축시 축토가 있으니까 물론 칠살이 왕해지는 것 관이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 축하고 해 사이에 자수가 협리하죠. 자수가 이걸 협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는데 자수가 협리하니까 해자축 방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수가 임자 개해시만큼 왕한 건 아니지만 축토도 어차피 습토이고 계수가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계수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금수음보다는 이 또한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경신시 또는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임자, 계해 같은 비경겁진은 아니지만 인성인 경신 또는 신유가 일간 개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금수가 약하지 않죠.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갑인 같은 경우는 인해 한 목화죠. 그러면 개수의 뿌리를 뒀던 일간 개수가, 해수의 뿌리를 뒀던 일간 개수가 약해지죠. 인해 한 목화죠. 단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은 갑목이 무토로 이렇게 제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도 풀리게 되면서 무토가 수를 갖다 탁하게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단 운은 금수,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겠고,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간다. 을묘시 같은 경우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해묘한 목화죠. 그래서 수기가 약해지게 되고, 단 갑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지만 을목은 무토를 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따지면은 을묘시하고 갑인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을묘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갑인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와 마찬가지로 토이긴 하지만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겠고요. 해수를 받겠다. 이것도 약간 한습하다라고는 볼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목화운으로 가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목화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금수운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목화운이 좀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진해의 뿌리를 다 두고 있고, 금수로 가면 좀 사주가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습한 쪽으로 많이 기울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정사시는 선택하지 말자. 사해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사해충 내게 되면 사화도 물론 상처를 받겠지만은 개수의 뿌리인 해수도 상처를 받게 되면 개수가 너무 약해져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오시 김이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한다? 청, 징, 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살인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다 대고 무게합해서 개수 자체가 일간도 이 무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면 사주 자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 기미시는 기토가 개수를 파하니까 결코 좋지 못할 것이고, 경신신유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도 술토가 있긴 하죠. 임술 이렇게 되면 임수가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해서 이것도 약하진 않지만은 술오에 뿌리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토가 좀 많아서 개수가 탁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남자이냐 또는 여자이냐에 따라서 운로에 따라서 생시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좋은 생시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택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는 택일하기 뭐 그렇게 어려운 날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